보겠습니다. 세 군데에서 볼 텐데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 이렇게 세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보면서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 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정장자도 망하여 있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희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로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있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가리네 님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찢은 자들도 볼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제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부활의 권능의 말씀이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이제는 저희들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인하여, 부활의 권능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제는 더 살아있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사오니, 주님 더욱더 저희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더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믿음을 끝까지 여기고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영들 이 자리에서 다 쫓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리고 천사들로 이 자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이사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주님 선포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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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활절을 해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부활절의 그 뜻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엄청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과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의 그 축복을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군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 계시다가 이제 그 새로운 계절, 그 절기죠. 패스오버하고 그다음에 또 그 또 장막절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은 그때마다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못마땅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그러한 것이 결국은 한 3년 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 아무 그 뚜렷한 그러한 그 변화도 없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로마 식민지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오.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예수님이 아무 그냥 그 기대도 저버리고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로마 병정들이 죽였고 또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손짓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끝까지 지켜보았고 또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그 제자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여인들이 밑에서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 대꾸도 못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또 그렇게 고생당하고 죽으신 이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이단이 떨어졌구나, 이단이 없어졌구나, 이제는 더 이상 골치 아픈 거가 없어졌구나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애석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은 것,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이것으로 전부 다 사람들의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면서 적어도 세 번 이상 주님께서 내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당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휘롱을 받겠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이미 가서 붙잡혀서 이제 그들에게 그 조롱을 당하고 그 다음에 침뱉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7절에도 주님께서 살아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나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처절한 광경을 보시고 그들이 맥스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몸을 시체를 로마 그 빌라도에게서부터 허락을 받아서 그것을 받아서 이제 아무도 집어넣지 않은 그런 그 돌로 깎은 무덤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피 두송이가 된 그 몸을 세마포로 이렇게 다 잘 싸서 그래서 모셔 드리는 그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자기네들이 한 전통이고 사람 죽으면 그렇게 하는 그런 버릇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대로 둘둘 말아서 그냥 그 기드론 밸리 거기다가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좀 부자가 죽으면은 그 돌로 그 바위를 이제 안에 깎아서 그 안에 둥그렇게 굴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체를 넣고 그 다음에 안에 겉에를 막 씁니다. 이것이 그들의 풍습이어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잘 대접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주님을 그 무덤 안에 놓아드리고 그리고 이 여인들이 가서 이제 향료를 샀습니다. 향료. 자, 그 내용들도 이제 쭉 나와요. 제가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요만큼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참 제가 이것을 보면서 놀랍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인가? 마리아와 마르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 하나도 놓지 않고 다 들었던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전혀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은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된 걸 알았으면은 그러면 부활이 되면은
예수님이 새로 옷을 입으실 그 피투성이 같은 그것을 이렇게 그 바디를 이렇게 wrap around 해서 하는 그러한 세마포가 아니라 새로 입으실 옷을 준비하고 그리고 가져갔어요. 그렇죠. 주님이 다시 사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그러한 믿음으로 하려면. 그런데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여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누가복음 23장서부터입니다. 23장 52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며 이를 내려서 세마포를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그래서. 네, 그 다음에 그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4장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 돌이 무덤에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에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건 다시 부활된다는 것은 이만큼도 생각을 하지 않은 이런 여인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끝까지 그 무덤을 지키고 무덤에 다시 돌아갔던 그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 이 그 여자들이 이 그 누구냐? 이 그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두 사람의 마리아와 그 다음에 살로메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은 것을 이제 더 그 장례를 그 시체가 썩지 않기 위해서 향품을 갖다 이제 드리는 그러한 준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온 것을 봤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가장 애석하게 여기고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새벽같이 쫓아갔습니다. 사실 무덤 오면은 무섭죠. 거기에 그 죽은 시체가 들어있다면 그 웬만한 사람은 그 근처에 가기도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거기를 멀리 돌아서 가고 그러는데 이 여인들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제일 먼저 그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은 그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그것을 들고 그리고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지극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다시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 놀랍죠? 사랑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믿음은 없었어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 I love Jesus. 수도 없이 많이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 하는데 진짜 그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을 아는 것을, 이들이 올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냐면 이 돌로 깎은 이 무덤에 그 다음에 큰 문을 만들었어요. 그 문이 뭐냐면 돌로 만든 동그란 뭐죠? 또 돌문이에요, 돌문. 이거를 둥글둥글 이렇게 해서 이걸 밀면은 이게 굴러가서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걸 밀면 다시 그 닫히고 그래요. 근데 엄청 크기 때문에 무거워서 보통 사람이 하질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무덤은 빌라도와 그다음에 군인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 큰 돌이 그 문을 이걸 굴려서 막은 다음에 그것을 옮기지 못하도록 밑에다가 돌로 그 쐐기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것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하면은 거기 그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은 큰 지진이 났다라고 했어요.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서 그 돌을 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으로 인해서 그 밑에 돌을 쐐기 하는 걸 다 갈가버렸어요. 다 이게 물 이렇게 눌러서 그걸 다 가루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게 쉽게 열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제 그 문이 그대로 슬그머니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에 와서 뛰어와서 봤을 때는 이미 무덤이 쫙 열리고 난 다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야 되는 몸이 아니죠. 죄가 없기 때문에 죽었어도 다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무덤 속에서 갇혀서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살리시는데 그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온 자연 천지를 다 움직이시고 천사들을 움직여서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것이 이어지는 능력으로 이것이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참 이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서 깨달아졌어.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성경에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그들이 순종하지도 않고 그리고 준비하지도 않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또 논쟁을 하죠.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장난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그 부활을 하셨을 그 당시에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별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제일 먼저 증거한 것이 바로 여자들이었는데 그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서 부활하셨다라고 해서 그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었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때 믿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다시 나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회복을 하셨다 하는 것이 다시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둘이 뛰어왔어요. 베드로가 뛰어오고 그 다음에 요한이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왔는데 나중에 봤더니 아마 제 생각에 이게 그 예루살렘 무덤에서 이제 그 골고다 무덤 거기다 무덤을 파고 주님을 모셨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아마 베다니에 나사로 집에 아마 전에 거기서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뛰어오려면 한참 뛰어오는 겁니다. 한 뭐 한 3-4마일 되니까 한참을 뛰었겠죠. 그래서 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제일 먼저 보고 그것을 증거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의 풍습을 봐서 전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여자들이 이것의 증인이 됐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마지막 때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여자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 위해 예수를 위해서 나중에 순교한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또 끝까지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어서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이미 그 또 그 무덤 속에서 드러누워 계신 그 자리까지 그 마리아의 향유의 냄새가 온전히 풍기게 했던 이것이 바로 여인들의 다 그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이 제일 먼저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 5장 15장 4절에 이제 증인들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쭉 나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후에 열두 제자들에게 와 열두 제자는 여기 물론 유다는 빠지고 그 후에 이제 대신 들어온 그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포함됐겠죠. 그 후에 이제 500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고 지금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는 AD 한 5년, 56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됐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예, 야고보는 여기서 지금 이 요한의 형 야고보는 이미 사도행전에서 이제 헤롯에게 목이 잘려 죽었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예수님을 집안에서 쫓아냈고 그리고 자기 동생들로 전부 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러한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보고 야고보가 완전히 돌아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참 제자가 된 것을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즉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보셨어요.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자기가 증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지금까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건 그 신비적인 그러한 하나의 신화다. 이것을 꼭 믿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신학생들이 그것을 또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또 나중에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이것은 믿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그 소위 자유주의 신학, 사이비 신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물론 이런 증인들도 있습니다. 그 증인들은 그 당시에 살아서 눈으로 봤지만은 나중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증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증인이 돼서 그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누가복음 아까 우리가 읽었던 24장 그 7절에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아멘. 예. 아멘. 예. 이 성경대로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인은 없습니다. 아멘. 성경대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예.
예,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 이 고린도전서 그 15장 그 19절에도 보면 19절 20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아,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래서 부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죽은 자들을 대표해서 첫 열매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도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죽는 자들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우리가 물론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 수한을 다함 우리 그 생명을 다하면은 뭐 70, 80, 90에 살다가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거기서 죽는 것 끝까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희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대학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할머니는 아주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연락이 와서 그래서 갔더니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슬펐던지 그렇게 막 대성 통곡을 하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슬퍼요. 하여튼 할머니 그렇게 제가 좋아했고 사랑했고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담배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아주 친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 있죠. 예. 그런데 그때는 제가 죽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동네에서 사람이 죽으면 바깥에다가 뭐 이렇게 등불 같은 거 켜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깜깜한데 그 당시엔 뭐 잘 외등불 같은 것도 없었는데 그런 불 켜놓고 이렇게 촛불 켜놓고 있으면 아주 기분 나빠서 그 근처를 가기도 싫어서 일부러 빙 돌아서 그래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집에다가 그렇게 해놓고서 있는데 그래도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렇게 울고 슬퍼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무서움에 대한 것은 오랫동안 계속이 됐어요. 죽음에 대한 무서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오래 살라고 건강식 웰빙식 그리고 또 그 최고의 그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받아서 조금 더 연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죽어요. 그렇게 해도. 예수님 당시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 그게 누군지 아세요? 회당장의 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던 것을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주님께서 살리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죽었다 살리셨습니다. 근데 이 죽었다 살아난 이 사람들도 나중에 다시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죽으셨어요. 그 다음서부터 영원히 사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예. 이것이 예수 믿는 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그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그 빌 게이츠가 자기 돈을 가지고 생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안 돼. 조지 소로스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빌 게이츠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김정은이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항상 자기 그를 누가 암살하지 않나 항상 두려워.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에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아멘. 예. 제가 오래전에 그 어떤 책을 읽었는데 멕시코에 그 선교사로 가 계신 분이에요. 미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도시로 나타나지 않고 항상 산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려면은 산속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멕시칸 그 트라이브 속에 인디언들이 있는 그 트라이브 속에서 전도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그대로 성경대로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 기적 중에서 죽은 사람 엄청 많이 살렸어요. 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카운트하기에 죽은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 16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 사람 절대 그것을 나타내기 싫어해요. 나타내지 원치 않고 그냥 자기는 계속 그 산속에서 멕시칸 그 원주민 인디언들하고 같이 살면서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렇게 하셨으면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와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예. 문제는 내가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슈퍼내추럴한 그런 것을 많이 많이 이것을 그 기적을 베푸셨어요. 제자들도 처음에 그것을 믿질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불안불안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 감람나무에 배가 고파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시려고 하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그 열매를 없는 나무를 저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봤더니 그 감람나무가 굉장히 잎이 커요. 잎이 크고 파랗습니다. 그런데 이 그 감람나무의 잎파리가 아주 바삭바삭하게 다 말랐어요. 뿌리부터 다 말랐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거 보세요. 아침에 주님께서 저주한 이 나무가 지금 뿌리까지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우리가 잘 안 되면은 우리가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근데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마찬가지로 죄를 위해서 오셨죠. 그 죄, 그 스스로 모든 죄를 다, 그것을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함을 하셨으니 기록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직접 그 나무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 저주의 대표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저주를 모두 다 어깨에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모든 죄악들을 다 저주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회복돼서 다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셔야 되는 그리고 생명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 그분의 원래 그 성품이에요. 성품. 예.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
내가 생명을 만들어 놓겠다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생명이고 그분 아멘. 자체가 부활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께서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망이 떠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 무덤소에 갇혀서 이것을 가려놓고 그 다음에 그 많은 히브리 여인들이 와서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같이 우셨어요. 같이. 그 물론 사람들이 그 슬프게 우는 것, 마리아와 사랑하는 그 제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슬퍼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우는 것은 더 훨씬 더 깊은 그 뜻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셨을까?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까지 4천년 동안 아담과 하와 그 후에 그 4천년 동안 죄의 그 노예가 돼서 죄의 이렇게 꼭 붙잡혀서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죽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을 그 주셨는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사탄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사탄이 죄 때문에 그들 데리고 이제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그 사망 권세를 사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다시 이기신 거예요. 아멘. 4천 년 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이기심으로 인해서 그 사망 권세, 지옥의 권세에 사탄이 붙잡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탄의 권세가 아무 힘이 능력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다 이기시니까 모든 죄에서 죄 그 사람이 죽어서 그 지옥에 가는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에 가는데 그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께서 그것에 계시기 때문에 사탄은 그대로 놓아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나오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내가 알파와 오메가고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내가 사망과 음부의 그 열쇠를 이미 다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다 이미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올라가실 때 2층 천에 있는 사탄에 있는 모든 그 사탄의 권세를 다 뺏어가지고 그러고 올라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고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니까 너희들이 날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면 내가 이것을 그대로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신 것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시지 못했던 것을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더 크게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오심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령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멘. 예. 근데 성령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언제 오셨어요? 50일 후에 오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 성령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장 큰 그 약속이고 선물이고 축복이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아멘. 구원의 확신. 이거는 정말 그 비밀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들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종교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종교들, 불교와 뭐 회교와 그 다음에 그 이슬람 다른 종교들이 있는데 어떠한 종교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천국에 가는 그 확실한 그 구원의 그 믿음, 그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주시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아니면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을 내가 이제 그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 마찬가지로 내가 물과 그 다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신 이 말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믿음으로만 말로만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천국 갑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순교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고 내가 어디 가든지 부끄럽지 않게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조금도 어떠한 그런 다른 종교에 비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그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 예. 이 그 성령께서 없으시면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은 그러면 제자들은 계속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 눈을 피해가고 그러고 그냥 죽었을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에 가장 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고 그다음에 네. 믿음의 그 열매고 또 그리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도구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그 주님의 그 숨겨진 이 비밀들 이것을 우리는 더 깊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주님과 가까이 나가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전에는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깨닫질 못해. 깨닫질 못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 때문에 가셨구나 하는 것이 이것이 깨달아지는 이것이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나를 성화시키는 그러한 그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거나 그냥 교회 왔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죄인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해야만 그 죄가 나에게서 떠날 때 그때 주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이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 깨어있는 그 주님의 그 사모하는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 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입니다. 열처녀의 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깨닫고 그리고 늘 깨어서 이제 등불에 불을 붙이고 이제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더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채우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부활의 능력을 이제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다시 오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점점 죄에서 멀리되지고 죄를 싫어하고 전에는 그 죄 가운데 있다가 죄에서 해방돼서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고 이제는 이런 죄들을 다 일부러 내가 피하고 멀리하고 내가 쫓아내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주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령의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힘을 능력을 입어서 그래서 아픈 질병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대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한 부르심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혼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오늘날 이제 너희들 눈앞에 이루어졌다라고 주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하시면서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내가 다 끝냈다라고 했습니다. It is finished. 다 끝냈어요. 모든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압박과 죄에 대한 그 저주와 이런 것이 다 끝나고 우리가 드디어 이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그 원죄의 그 사슬이 풀어지는
거기서 해방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면서 훨씬 더 깊은 곳에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이 부활을 받아들인 것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고 그래요. 아, 네.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이 도대체 뭔가? 그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이 여자들이 그 더 좋은 부활을 이제 받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면은 거기서 이제 붙잡혀서 죽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어차피 죽을 텐데 그런데 살려달라고 발발발발 길면서 어떻게 뇌물을 쓰고 어디서 빠져나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극형을 받아서 이제 맹수들에게 사자나 다른 그 맹수들에게 뜯어서 잡히는 받거나 아니면 불에 태움을 받아서 가장 고통스럽게 일부러 그렇게 택해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좋은 부활,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에 나타날 때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 여인들이, 초대교회 여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 선택을, 그것을 믿음으로 하는 거죠. 더 내가 어차피 죽을 텐데, 그런데 내가 쉽게 편하게 이렇게 병원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고통스럽게 일부러 그런 것을 택해서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그 example를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북한에 있습니다. 중동에 있습니다. 이런 그 정말 더 좋은 부활을 살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잠잠히 이제 그 자기의 그 목숨을 다한 순교를 하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계속 이것을 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죽는 그 순교자들의 수가 훨씬 더 많다라고 이렇게 선교 그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Every year, 매년 적어도 6만 내지 8만 명이 죽는다. 그리스도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 더 여기서 얄팍하게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더 오래 살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내가 또 이걸 퍼세스하고 이런 곳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눈을 감으면은 이제 눈을 뜰 때는 예수님 앞에서 눈을 뜨는데 그때 영광스러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해서 지금 내가 구차히 내가 어글리하게 그리고 참 비겁하게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따라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많은 그 구약의 역사들을 쭉 다 설명하고 나서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죽였다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그다음에 그 귀를 막고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사람도 거기서 도망갈 수 있었어요. 스데반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용서할 수 없어서라고 하면서 하늘을 보고 그대로 돌 맞고 죽었습니다. 이 스데반도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기 위해서 그대로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의 그 참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한 길을 선택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더 고난을 많이 당할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내가 살길을 찾아서 그래서 끝까지 살라고 애를 쓴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피할 길이 없어서 어차피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영혼은 떠나는데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가 내가 참 부끄러운 그런 그 모습으로 내가 스스로 피해서 저 멀리 그 회색 어두운 곳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신부야 그러고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내가 평소에 항상 그러한 마음을 먹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항상 살궁리만 하면서 그러고 따라가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평시에 나의 삶에 나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 것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향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그 약속이 이루어졌었을 때, 그때 이제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죽고 난 다음에 4천년이 흘렀습니다. 성경의 해수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또 2천년이 지났어요. 그게 6천년이 지났습니다. 그 6천년, 그 성경에 의하면 6일 후에 이제 제 7일째 안식일이 오죠. 안식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안식일에, 천년 왕국의 안식일에 들어갈 때가 심히 가까워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것을 들어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들어온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때, 우리가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런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가, 아니면은 내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저 멀리 바깥에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 그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잘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저는 이번 부활절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이제는 내년 부활절을 우리가 또다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나는 것을 제가 이것을 참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또 드릴 수 있을까? 그동안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전혀 지금 모르는데, 이 모든 세상의 그 상황이 지금 불안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 지금 너무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믿는 사람들만 이것을 알고 있어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 욕심대로, 자기 의로, 또 자기의 그 계획대로 열심히 가합니다.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 선거 며칠 안 나왔다고 그래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벼락을 수단을 다 써서, 그래서 사람들을 등원하고 나를 하나 찍어주십시오. 나를 찍어주셔라고 합니다. 그 대통령 되고 나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 우리 그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고 하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보다는 천국이 훨씬 더 내가 더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매일매일 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 드물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어떤 소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드물어요. 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오래오래 살고 여기서 살다가 내가 더 건강식 먹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더 웰빙 그 삶 살다가 편안해 살다가 내가 오래 살아야겠는데 그러고 죽으려고 하는데, 왜 누구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 나를 언제 데려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이제는 빨라지고 있어요. 지식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사람들의 컬처가 빨리 변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더 악해지고 더 빨리 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말로 우리가 다 표현하지 않아도 주님 오실 때에 대한 그런 사인들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이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마다 과연 내년에 우리가 다시 이 부활절 예배를 다시 들을 수 있을까? 아니, 크리스마스 예배를 우리가 다시 들을 수 있을까? 크리스마스보다는
부활절의 그 뜻이 훨씬 더 깊어요. 아멘. 훨씬 더 깊습니다. 그 주님의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살아있는 그 능력과 살아있는 그 약속과 성령을 주께서 주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 그 소망이 거기서부터 더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요. 우리 정말 살아있는 크리스천들, 주님의 다시 오신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 크리스천들들은 그 내가 지금 마지막 때 살 때 내 마음이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갇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서 그래서 이제 내가 편히 살고 그다음에 내 자손 대대 이것을 많이 살고 부정축제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죠? 그 또 저 따로 돈을 맞아두는 거 비자금 해서 이렇게 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한 영혼을 더 구하는 거예요. 아멘. One more soul. 아멘. One more soul. 아멘.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 믿었나? 저 사람이 지옥 가나? 저 사람이 정말 가까스로 구원을 받나?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으면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이걸 가지고 그리고 그냥 걱정하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세요. 이제는 때가 다 됐다. 이제는 이제 내가 곧 올 때가 다 됐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이면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다 듣습니다. 아멘.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간다. 아멘. 기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이제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네가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가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제는 점점 더 크게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리를 놓치지 마세요. 아멘. 놓치지 마세요.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세상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프라이어리티가. 이 세상은 오직 금을 위해서 삽니다. 금. Money.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그 금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 금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 도로 까는 재료로 씁니다. 아스팔트보다도 더 흔한 것이 금이에요. 금. 아멘. 여러분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이 가장 작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드리는 아멘. 그런 교회가 됩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많은 교회에 이제 똑같은 그런 그 매주마다 하는 또 주중에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더 풍성하게 되어달라고.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되고 우리가 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가득 차고 눈에 보이기에 아주 천장이 높고 그 캐톨릭처럼 천장이 쫙 높아서 들어가면 굉장히 엄숙해지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사람의 기분을 굉장히 엄숙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 이게 그 뭐 광야에 있든지 아니면 토굴 속에 있든지 주님의 임재 그거 하나만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그러고 나아갈 때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무한한 평강을 가지고 주님을 더 기뻐하고 그리고 살아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많고 적은 거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예. 내가 나 혼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곳에 있어서 구원받다고 생각하지 않은 생각하면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딴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분위기 속에서
나도 그렇게 가면은 나도 내가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미혹이에요. 미혹.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됐어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여기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이 음성을 듣고 나가서 등불 들고 주님 맞을 그러한 그 주님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이쿠 이거 큰일 났네.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숨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그랬어요. 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살아남은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들여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이 휴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스가랴서 그 12장 10절에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여기서 나온 것을 봅니다. 다윗의 집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그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고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를 환영하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그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를 바라보고 이제 통곡하는 것입니다. 통곡해. 근데 여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을 찌른 바라고 했어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찍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창으로 찌른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병정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스가랴 선자는 그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거기에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고 했어요. 모든 족속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슬피 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듭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제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인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싫어했던 그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그래서 피와 물을 쏟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를 찌른 자가 보게 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지 않고 조롱하던 이런 자들이 결국 예수님 때문에 그때 나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살려달라고 그러고 통곡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찌른 자들, 하나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핍박하고 말씀을 찌르고 말씀을 반대하고 말씀을 불순종한 이런 자들도 여기 같이 포함이 돼서 그래서 슬피 울며 그리고 그들에게 통곡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머지 않아서 계속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한 달 후에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 빨리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그래서 천국에서 그 혼인 잔치를 만드시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소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 6월절에 그 성찬을 하면서 지난주에 성찬하면서 그 성찬의 마지막 때 그 잔을 하나 남겨두신 그 주님의 뜻을 거기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잔, 그 네 번째 잔은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이제 혼인 잔치 때 많은 신부들이 올라오면은 그때 우리들과 같이 마지막 그 혼인 잔치의 마지막을 이루는 그 유월절의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마시는 그것으로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 시간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이 아무 별한 감정도 없이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번 기회가 이번 그 부활의 그 부활절의 주일이 정말 내가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믿게 해달라고 정말 통해 자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하는데 나에게 들어오셔서 이것을 하시려면은 내 안에 죄가 없어져야 돼요. 아멘.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령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 들어가시고 거룩하지 않은 곳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빨리 회개해서 이것을 다 빼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면은 내가 이제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때가 이제 점점 가까워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우리의 서 있는 것이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고 끝까지 이제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꼭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부활에 대한 그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찾아보았습니다. 주님 이 부활에 대한 그 깊은 비밀은 우리 오직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조명을 해주셔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깊은 조명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이 그 부활의 그 능력과 부활의 은혜와 그 부활의 그 비밀을 더 깊이 저희들이 이제 추구하고 사모하고 또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주님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들이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살아서 움직이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살아서 우리를 다시 이제 불러주셔서 우리와 함께 같이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있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그런 놀라운 그 아그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그 부활절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러한 능력의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흔들어서 깨우시고 이제는 그 죄 속에서 다시 벗어나서 그래서 이제는 끝까지 빛을 향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사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신부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주님의 신부들 그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